언니가 이슈를 만들었으니까 마무리도 언니가 해야겠지? 선크림 팩트체크 3탄으로 측정하는 기관마다 다르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안녕 동생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는데 여름 준비는 다들 잘했니? 언니는 요즘 화장품 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선크림들을 보면서 아, 여름이 왔구나를 느낀다니까. 바르는 타입부터 뿌리고 문지르고 요즘엔 붙이는 패치까지 있던데. 그동안 하나하나 구분하느라 정신없었지? 그런 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언니가 선크림 팩트체크 3탄으로 제형별 자외선 차단 제품에 대한 팩트체크를 준비해봤어. 잘 들어봐. 자, 오늘 언니가 소개할 자외선 차단 제품은 제형별로 선로션, 선스프레이, 선스틱, 선쿠션까지 총 4가지야. 선로션은 선크림에 비해 사용감이 가볍고 끈적임이 덜해서 지성이나 유분 분비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해. 또 점점 가벼운 제형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밀크, 선젯, 선스프레이 뿐만 아니라 수분감을 더한 선미스트도 있더라고. 그런데 흡수가 빠른 제품들은 차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차단력을 원한다면 수분감이 있는 것보다는 오일리한 제품 사용하는 걸 더 추천해. 이 중에서 언니는 개인적으로 선스프레이는 추천하지 않아. 선스프레이는 끈적임이 덜하고 가볍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뿌릴 수가 있고. 하지만 선스프레이는 어플리케이터를 제외한 액체만 분리해서 액체만으로 자외선 차단 수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뿌려줘야 해당 수치만큼 나와. 또 호흡기에 들어가면 좋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면 얼굴에서 멀리 떨어뜨린 후에 사용해야 해. 선스틱은 딱풀처럼 생겨서 직접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야. 작고 편리한 타입인데다가 덧바르기도 쉬우니까 챙길 것도 많은 여름철 가방 속에 쏙 들고 다니기도 참 간편하겠지. 선스틱은 주로 오일 스틱이기 때문에 피부에 유분이 많으면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 요즘에는 마무리감이 뽀송한 선스틱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선쿠션. 우리 동생들 자외선 차단도 중요하지만 메이크업도 놓칠 수 없잖아. 선쿠션은 팩트처럼 톡톡톡 찍어 바르면 되고 메이크업 위에도 덧바를 수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과 메이크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 결론부터 말하면 자외선 차단제의 제형에 따라 자외선 차단 효과가 달라지는 건 상식이야. 대부분 뻑뻑한 크림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가 차단력이 높고 제형이 묽을수록 차단력이 떨어져. 그런데 요즘은 기술력이 발달하고 좋은 원료들을 이용해서 사용감도 좋으면서 차단력도 높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언니가 선크림 추천 2탄에도 이야기했지. 정확하게 제품의 임상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야. 우리 동생들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면서 구매를 한다면 앞으로도 정확한 수치를 표시한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올 거야. 다양한 제형의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 상황별로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 먼저 일상생활에서는 SPF 지수가 30 정도면 충분해. 선크림이나 선로션 등 다양한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면 돼. 야외 활동이나 강도 높은 스포츠를 즐기는 상황에서는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해. 특히 땀과 유분에도 쉽게 녹아내지 않게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크림 타입이나 스틱 제형을 추천하고, 물놀이 중에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추천할게. 선 베이스 제품도 마찬가지야. 선 베이스 제품들은 일반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들처럼 다양한 타입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골라 쓰면 되는데, 메이크업 기초 단계에 쓸 경우 너무 두껍게 바르게 되면 메이크업이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하고, 메이크업 위에 올릴 때에도 자칫 다른 타입의 제품을 올렸다가 메이크업이 벗겨지거나 뭉칠 수 있으니 주의하자고. 이건 꿀팁인데 야외 블루라이트라는 거 들어봤어? 이 야외 블루라이트는
피부 속 활성산소를 생성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피부 조직에 손상을 줄거든. 그래서 요즘엔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제품들도 나오니까 구매할 때 참고해봐. 선생님 위에 다른 제형을 덧바르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올라간다. X. 우리가 흔히 선크림을 자주 덧발라줘야 한다고 얘기하잖아. 그건 맞아.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리거나 벗겨져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덧발라줘야 하는 건 맞는데 서로 다른 제형의 제품을 덧발라준다고 해서 원래 제품의 차단 효과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아니지. 그럼 선크림 위에 스프레이 뿌리고 스틱 바르고 선쿠션 올리면 사막에서 절대 안 타게? 그냥 같은 제형의 제품을 덧바르는 걸 추천할게. 제형별로 지속력이 다르다? 오! 우리가 쓰는 기초 메이크업 제품들도 제형별로 지속력이 다르잖아. 자외선 차단제도 똑같아. 크림이나 스틱 타입은 지속력이 높은 반면 끈적임이 있고 로션, 스프레이, 선쿠션 등은 수분감이나 흡수력은 좋은 반면에 지속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 그러니까 자주 덧발라주면 되는 거야. SPF 효과가 있는 베이스 제품을 바르면 선크림을 덧발라주면 좋다. 이건 세모. 요즘엔 썬 비비, 썬 파운데이션 같은 썬 베이스 제품들도 많이 나오던데 이런 제품들도 제대로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건지 궁금하지? 이건 화장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 내 피부톤이 안 보이고 기미나 잡티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터운 화장을 하는 사람은 굳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정말 얇게 한 듯 안 한 듯 꾸안꾸로 화장을 하는 사람들은 SPF 효과가 있는 베이스 제품이 좀 더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도포량이 실험 조건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야. 이게 언니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선크림 0.7g이야. 이 정도면 언니 얼굴 면적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어. 한국인이라면 1g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커버가 돼. 이게 0.7g, 이게 1g. 언니처럼 얼굴이 작으면 이 정도. 웬만한 큰 바위 얼굴도 다 흡수할 수 있는 정도. 손등에 발라서 이 정도인데 이거 얼굴 전체에 펴 바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강시처럼 얼굴을 하얗게 발라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다음 여기는 1g. 혹시나 자외선 차단 수치를 측정할 때 측정하는 기관마다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제 양이 다르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우리나라 식약처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확한 동일 양을 실험하는 거야. 가벼운 제형의 X! 제형에 따라서 피부 자극이 달라지진 않아. 가벼운 제품은 유기자차, 혼합자차가 대부분이라 눈시림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제품별로 들어있는 성분들에 따라서 자극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지. 이 정도는 언니 영상 몇 개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 누가 준비한 거야? 누가 한 거? 안 봤지, 언니 영상. 아 그래, 가끔 아이들이 바르기 좋은 순한 제품들을 추천해달라는 댓글들이 있더라고. 먼저 성분으로 따져보면 유기성분이 없는 무기성분의 제품이 좋고 물로도 잘 씻어낼 수 있는 제품이 좋겠지. 언니 생각에는 워터프루프 제품은 추천하지 않아. 잘 씻겨나가지 않고 성분이 자극적일 수 있거든. 어떤 제형에 어떤 제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선스프레이 제품은 아이들한테 피치야. 왜냐하면 스프레이는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입자들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쓸 제품을 찾는다면 성분과 사용 방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서 제형별로 자외선 차단제를 팩트체크 해봤는데 어땠어?
여름에 자외선 제대로 못 막으면 겨울까지 고생하는 거 동생들도 잘 알지? 피부 건강을 위해서 상황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 똑똑하게 고르는 거 잊지 말고 오늘 언니가 제형별 자외선 차단제 A부터 Z까지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자외선으로부터 똑똑하게 피부를 보호하자고. 아! QR코드 잊지 말고 확인해. 다음 주에 또 보자. 안녕.